다니세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아, 근데 직장이 주신가 봐요. 사업보단. 아, 네, 사업제가 있긴 한데, 협력사로 해서 직장처럼 다닌 건 맞습니다. 아, 그쵸. 맞아요. 하시는 일은 잘 되세요? 오래 해서 지금 잘 되긴 하는데요. 아, 방금 이제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잘 되고 적성에도 맞긴 한데 제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잡으로 일을 하고 싶은 건 따로 하나 정해놓은 게 있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걸 한 50세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잡아가시네요. 맞아요. 네. 사업하시면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저기 집을 짓는 일인지 건설사를 해서 마지막에는 분양을 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네. 네가 다 맞춰놓고 다 짜갖고 와가지고 뭘 물어보냐고 하는데 아, 정답이다. 아 그래요? 네. 인생 설계를 참 잘하셨네. 모르겠습니다. 잘 됐나 모르겠네요. 잘 되실 거예요. 정답이라고 나오면은 그게 아, 네, 정답이라고 나오면 그게 잘 짜놓으신 거거든요. 해놓으신 대로 다 가실 거예요. 운이 좋아요. 운기가 좋아요. 젊었을 때 잘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되게 착하게 사셔서 그 운이 나한테 오고 내가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어렸을 땐 좀 욕심을 부렸는데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생각했던 대로 가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운기가 좋아요. 내가 짜놓은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실 거고요. 네. 그렇게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괜찮으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건데 왜 결혼하셨죠? 아, 했다가 이제 개명하게 된 게 이혼하면서 개명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개명했어요? 네. 그분하고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나와가지고 이혼이. 아, 어머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참 좋은 여자였어요. 제가 잘못해서 헤어진. 알아요. 착하게 사시진 않았어요. 제가요? 네. 아, 그렇게 나오나요? 네. 착하게 사시진 않았어요. 여자가 많이 외로워요. 아, 네. 그런 쪽으로는 나쁜데요. 범죄 쪽은 아닙니다. 범죄? 네, 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 착하지 않다라는 게 네. 범죄 말고. 범죄 네. 말고. 범죄였었으면 다르게 얘기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외로웠어요. 네, 너무 많이 외롭게 했습니다. 되게 많이 외로워서. 네. 근데 둘이 궁합은 보셨었어요? 궁합 안 봤죠? 아, 그런 거 안 봤습니다. 제가 그냥 첫눈에 반해서. 아, 둘이 안 맞는 수가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도 저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은 하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다시 재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혀. 애들한테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 제가 나름 노력은 하는데 만나시는 분 있어요? 아, 네. 지금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사셔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결혼 안 됩니다. 결혼은 생각은 없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이걸 물어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 아, 어떻게 그러면은 너랑 나랑은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그거는 예, 뭐 어떻게 얘기하든 뭐 나는 그냥 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할머니가 얘기 말씀해 주시는 대로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여자하고 살면 안 돼요. 네. 사업 하시기 전까지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누구랑 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 뭐 꼭 결혼이 아니어도 동거여도 네. 네. 절대 안 되고 사업하시고 나서 53세 정도 되시면 네. 53세 되시면은 그때는 그 운이 들어와요. 여자랑 네. 같이 살 운이 다시 들어와요. 네, 그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엔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좀 엇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고. 제 주변에서 지금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제 인생을 거슬러 보면 가장 저한테 잘하는데
같이 살 마음은 현재는 없어요, 정확하게. 왜냐면 그 여자친구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됐거든요. 네, 정리가 되더라도 같이 살 건 아니지만. 네, 근데 혹시나 그러면 아까 그 53세라는 게 그 여자친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옵니다. 다른 인연이 나타나요. 진짜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아. 내 짝. 진짜 짝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때도 짝이 뭐 여자가 한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서 뭐 여자들이 참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때도 진짜 내 짝이 나타났다 싶을 땐 그래도 확실하게 궁합을 한번 보시고 이게 이 여자가 진짜 내 배필인지 아닌지 궁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거기서 누가 내가 얘랑 진짜 살고 싶어 근데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같이 살 수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명이 아닐 텐데라는 게 저한테 지금 계속 딱 꽂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술도 안 먹고 사람을 안 만나서 여자를 꼬시러 다니거나 아니면 남자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지금까지 만났던 건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케이스. 그래도 여자들이 따라요. 그런가요? 네. 여자들이 안 딸진 않죠. 뭔가가 왜 여자들이 친절하지? 저한테요? 네. 아 그냥 하는 일에 최선을 하는 거 외에 전혀 저기 여자한테 먼저 연락을 하거나 사람을 안 만납니다. 나는 아니어도 나를 내 저기 봐 그 운기가 여자가 많이 따르는 그런 뭐, 그런 예 네, 여자가 많이 따르는 운기이기 때문에 네. 나는 아니어도 걔그들 그 여자 그 여자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어떻게 내가 다 받아줄 건 아니어도 여자가 뭐 한두 명은 아니어도 부심해서 여자 얘기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했던 게요. 제가 이제 46이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헤어졌던 와이프도 그렇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도 그렇고 제가 20대 때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한두 명의 여자 제 기억 속에 있는 여자들은 다 가정이 아주 불행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런가요? 만나는 여자가 항상 가정이 너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나중에 만나실 분은 네. 밝은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일 거예요. 가정이 온전한 가정에서 네. 행복하게 자란 지금까지 갔다는 왔겠죠. 갔다는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당연히 갔다는 왔는데 네. 괜찮아요. 그 여자는 밝은 네. 긍정적인 여자일 거예요. 굉장히. 그럼 제가 여기 오면서 제일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머니는 가끔 보세요 점이라는 걸.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한참 들고 한 1-2년 정도에 관심 가기 시작해서 보다가 왔는데 건강이 제일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건강이 좋지가 않아요. 어머니 유전도 있고 가족 전체가. 근데 건강이 좋지 않은 걸 모르고 너무 일과 운동을 심하게 해서 지금은 나이에 비해서 좀 제 기준에는 에너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30대에 비하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건강이 항상 걱정되는데 건강은 아이들이 결혼하고 뭐 저기 피해주지 않을 정도까지만 병원 입원 안 하고 살면 더 욕심은 없는데 크게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나옵니까? 잘 살아요. 그래요? 뭐 당연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지구리하게 조금씩 아프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병도 있고 다 있는데 특별하게 어디가 확 안 좋아져서 거기를 수술을 받는다던가. 제가 간이 안 좋아서 군대를 면제받았거든요. 갔다가 괜찮아요. 빠꾸마 와서 왔는데 그걸로 계속 체크는 하는데 큰 탈은 없는데 그게 제일 그게 그렇게 계속 검진 받아가면서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걸로 뭐가 크게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디가 딱히 아프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프네요. 아 머리가요? 네. 아 네. 수면 부족에 불면증이 좀 있고요. 머리를 계속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죠. 네, 생각을 많이 하는. 다른 건 괜찮은데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네.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격과 일과. 그렇죠. 그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두통.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건강. 괜찮나요? 그러면 하나 더또
네, 물어보세요. 일은 아까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 사이가 안 좋으셔서 어머니 집을 사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첫째 누나가 되게 그 생활력이나 자립력이 약해요, 독립력이. 그래서 그 누나, 지금 제가 땅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누나의 집을 하나 사주려고 둘 중에 하나를 고민 중인데. 제가 제주도가 집이거든요. 누나 이름으로 네. 지금 뭐를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차라리 집을 네. 사든 땅을 사든 일단 대주님 이름으로 명의를 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물려주는 한이 있어도 지금 당장 처음부터 누나 이름으로 뭐를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지금 집이 여러 채 있어서 세금이 너무 나와서. 근데 지금 여러 채를 갖고 있을 정도 되면 세금이 많이 나와도 내야지. 그러면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게 고민이 조금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누나한테는. 아 그래요? 아, 누나한테 지금 이름은 누나 이름으로 해주면은 뭔가 사기 맞죠, 누나. 아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 마시고 네. 네. 뭐 살 집을 잠깐 내 이름으로 마련해줘서 살다가 살게끔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주든 집을 지어주든 뭘 하셔도 되는데 지금 누나한테 하지 마세요. 누나가 그 돈 날려먹을 것 같아, 사기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아,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 아, 네. 네. 아이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사주를 적어주셔도 되고, 사진도 보여주셔도 되고. 어, 아이들은? 아, 이쁘게 생겼네? 네, 엄마가 되게 미인이에요. 사주는 제가 적어오긴 했는데. 이쁘게 잘 키우세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네. 저는 그냥 왜냐면 애들이 딱히 어디가 안 좋고 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많이 어리잖아요. 네. 뭐 딱히 엄마 아빠가 잘 케어해서 키우면 네. 아, 아빠가 잘 케어해서 키우면 이쁘게 잘게 밝게 다 잘 클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떻게 얼마만큼 관심을 주고 사랑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애들은 다른 거니까 네. 뭐 신적으로 어떻게 뭘 해줘야 될 건 없어요, 애들한테. 그럴까요? 네, 괜찮아. 그럼 일 그냥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계획을 너무 잘 짜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네. 계획을. 그렇게 하시는 게 딱 맞아요. 정답이다. 다 짜놓고선 전 뭐 하려고 그러냐는 소리가 나오네요. 다 계획대로 다 짜놓고 그게 정답인데, 그게 정답인데, 그렇게 나와요. 지금 하는 일이 양이 많긴 한데 건강을 신경 쓰라는 말은 안 나오나요? 병원에서 정기 검진 받으면서 네, 받고 네, 있어요. 하면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가요? 네. 그럼 아까도 계속 건강 물어봤을 때 다른 게 안 들어오고 계속 그냥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 제일 중요한데 수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병이 올 수도 있죠. 아, 네네. 그죠? 그렇죠. 모든 병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간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수면도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그러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네요. 왜 안 하실까요? 아 제가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이 왜 그 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고통이 좀 약해요. 다른 사람은 많이 아프고 병원에서 이 정도면 많이 통증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참고 넘기
참지 못할 게 없어서 운동을 좀 격한 운동을 해서 그런지 견디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지 넘어가지 하면 또 넘어가지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수면만 네. 어떻게 신경을 좀 쓰시면 뭐 잠을 자는 게 아니어도 누워서 좀 휴식을 많이 취하시고 네. 그러시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으시고 계획대로 직장 사업 그렇게 해나가시면 50세 이후에 제가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려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제주도가 좋은지 모르고 살아서 좋다고 생각해서 살았는데 또 올라와 보니 아 내가 너무 긴 시간을 제주도에서 좀 내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펼칠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묵혀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물 건너가지 말래요. 아 물 건너가지 말래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네. 여행 제주도는 그냥 왔다 갔다 여행 다니시고 네. 물 건너가지 마시고 여기서 물 건너가지 마시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제주도에다 집을 다시 또 사면 안 되겠네요. 샀다가 왔다 갔다 막 할 수 있는 별장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지. 네, 지금은 그 용도로 두 번째 걸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뭘 하실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 생계 관련해서요? 네 생계 관련해서 뭘 하실 거 아니고요. 네. 물 건너가지 마시고 여행 차원에서만 다니시고 네. 좀 복잡하시더라도 도시에서 좀 생활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 네네. 다른 거? 많이 생각했는데 어머니 건강이 제일 많이 안 좋으신 편인데 그래도 병원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계속 버티고는 계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지금 일은 70이신데 아 80까지만 병원에 입원하실 정도 아니라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충분히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가 나오는 게 있나요? 어머니 관련해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숨이 많이 차세요? 네. 그죠? 폐가 안 좋으셔서. 숨이 많이 차네요? 네, 네 기관지 폐가 안 좋으셔서. 아버지는 원체 건강하셔서 제가 건강을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네, 어머니는 맞습니다. 병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곳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크게 들어와요. 폐가요? 숨이 많이 차요. 숨이 많이 차고. 네네네. 관리를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죠 연세가 있으신데 이게 숨이 차면 기력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여수에 어머니가 고향이 여수라서 저도 이제 고향은 여수예요 네. 어머니 여수에 집을 사드렸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누나가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병원 때문에 제주도에 한 1년에 한 4, 5개월은 제주도에 있는데 어머니랑 누나랑 어머니를 케어할 사람이 지금 직업이 없는 누나밖에 없어서 많이 차시고 힘드시긴 한데 그냥 네. 산책 같은 거 하시면서 그 건강 좀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뭐 당장 뭐 어떻게 된다는 소리 안 나세요. 그거 아니시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사는 만큼 사셔요. 아 그래요? 네. 보통 어르신들 사시는 만큼 장수 뭐 90 넘어서까지 이게 아니어도 보통 어르신들 사시는 만큼 아시죠? 예, 네, 그 정도까지는. 무탈하게 가시니까 걱정 안 하셨대요. 아까 그 누나한테 집을 사주려고 했던 이유가요. 제주도에 어머니하고 누나가 지금 어머니를 케어할 사람이 직업이 불확실한 누나밖에 없어서 근데 한 집에 평수가 20평이 안 된 아파트에 누나 집에 있다 보니 너무 답답한 것 같아서 그거를 대전님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시라고 네. 하면 되죠. 아니 이게 뭐 그 세금 내기 싫어서? 일가구 2주택에 넘어가면 데미지가 많이 커서 그래서 누나 이름으로 지금 누나 이름으로는 안 돼. 사기 맞은다니까. 그러네요. 네, 사기 맞아서 날린다니까. 누나 이름으로는 지금 당장 안 돼. 5년 나오네요. 아 5년이요? 네. 5년 나오네요. 5년 동안은 안 돼요. 그럼 제가 더 내더라도 제 이름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네, 게 맞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 동안은 안 돼요. 네네네. 네, 네. 어, 근데, 죄송한데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을까요? 가정에? 돌아간 사람이? 돌아가신 분. 하늘로 가신 분. 제 가족 중에요? 네. 저기 왜 있으실까요? 아니요, 제 가족 중엔 없는데. 없어요? 돌아가신 네. 분이 없어요? 외가든 친가든. 3년이요? 네. 어머니 쪽에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확인해봐야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원체 왕래를 안 합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그게 들어와가지고. 네. 3년 이내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영향이 있나요? 좀 영향이... 머리를 치고 들어오시는데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대주님이 지금 네. 아프신 머리가 지끈지끈 네. 아프고 네. 네, 그 이유 그 3년 이내에 돌아가신 그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돌아가신 네. 분이 좀 내 곁에 없으면 좋은데 네. 네, 내 곁에 왕래를 하시다 보면 없지 않아 그 영향을 기운을 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대주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관계 영향을 받질 않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시진 않으시니까 그죠? 네. 점사를 보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다는 거는 그 기운도 있다. 없지 않아 그 기운을 느끼고 있으니 그 얘기를 해라.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오게 되면 오든지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가 한번 봐. 외가나 친가나요? 네. 외가나 친가나. 그 영향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외가나 친가나. 지금 떠오르는 건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온기가 좋아요. 네. 안 그랬었으면은 뭐 직장에서 누구를 조심해라 누구를 조심해라 했을 텐데 네. 대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온기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사기도 맞으실 분은 아니고 아, 네. 사기 맞으실 분도 아니고 네. 누구를 네. 확 믿는 스타일도 아니고 되게 꼼꼼하셔서 네. 네. 대주님이 선택해서 이 사람이다 생각해서 드리면 그 사람 맞아요. 아, 그래요? 사기꾼도 대주님한테 사기 못 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괜찮네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기운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